아직까지 어디 대학을 지원할지, 학생이 갖고 있는 서류로 어떤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PSU 에듀센터 유튜브 진행자 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센터 한국대학 컨설팅 전문가 토니 실장님과 함께 내년 가을 학기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체류하고 있는 12년 특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영씨. 오늘은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 준비해 주셨는데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12년 특례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2학년 때까지 학교를 꾸준히 다니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학교 성적이라든가 교내 활동이라든가 지원한 학과하고 연계된 수상이나 활동 실적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건데요. 학생들이 그런 활동 실적들을 준비를 하면서 막상 원서 접수를 하려고 우리나라 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면 모집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모집 요강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학생들한테 제출을 받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감을 잘 못 잡고 학원에 드문드문 문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2년 특례 학생들 원서 접수를 할 시기가 기간이 좀 있긴 있지만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실장님. 그 복잡한 서류들은 어떻게 구분해서 학생들이 준비하면 되나요? 필수 서류랑 선택 서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필수 서류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지원을 못하거나 학생을 불합격시키는 그런 서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필수 서류고요. 학생이 온라인 입력을 하는 서류 있고 서류를 학교에 요청해가지고 문서로 받은 다음에 그걸 스캔을 해서 업로드하는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온라인 입력하는 입학 원서 같은 경우는 학생이 원서 접수를 할 때 회원 가입을 하게끔 돼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면서 학생이 기본 인적사항을 넣으면은 자동 입력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수학 기간 기록표 같은 경우는 학생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런 식으로 이제 12학년 2학기 때까지 학교를 쭉 다닌 기간에 대해서 기록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학 기간 기록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학교 관련상 기록표 같은 경우는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같은 학교를 다닐 수도 있지만 다른 학교를 다닐 수도 있거든요. 학생이 학교별로 어떤 학교 다녔는지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학교 이름이라든가 학교 전화번호라든가 팩스번호라든가 학교가 우리나라처럼 1대 학기 해가지고 2학기제로 이제 운영되는 학교도 있고요.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학기제까지 기록을 해달라는 게 해외 학교 관련사항 기록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력조회 동의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학을 지원할 때 학생 정보를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 공개를 하겠다 동의를 하는 게 동의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력조회 의뢰서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재학한 학교에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동의 요청하는 게 학력조회 의뢰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 과정 소개서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학생이 학교를 월반을 하거나 조기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게 학교 과정 소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본 서류 스캔을 업로드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을 했다는 그 내용 사실이 있어야 학생이 12년 특례가 되기 때문에 재학 사실 증명서랑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를 학생이 학교에 이제 요청해서 발급을 받은 다음에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합격하는 거는 고등학교 성적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초등학교랑 중학교 성적 증명서가 있어야 12년 특례 적용 조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스캔해서 업로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는 학생이 부모님의 자식인지 확인하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학교를 다니는 학기 중에 우리나라에 15일 이상 체류를 하면은 학생이 12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생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고요. 여권은 복사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학사 일정표 같은 경우는 수학 기간 기록표를 보완하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사 일정표에 학생이 학기가 언제 시작하고 종료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활동 증빙 자료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수상이나 활동 실적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개인차는 있지만 국제학교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고인 영어 성적 준비를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토플 성적 같은 경우 학생이 서류를 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우수성 입증 자료나 선택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학생을 선발을 할 때 그런 성적들이 좋아야 학생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성적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이 체류했던 국가가 꼭 영미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성적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제2외국어 성적까지 구성을 해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우수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언어 관련 학과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 같은 걸 분석을 해서 학생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필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고요. 상경계열이나 국제
붙잡고 같은 경우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든가 상경결정의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제 제한적인 자원 자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연구했던 학생들이 많이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이나 공과계열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어떤 가설이 있으면 검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구성하는 학생들이 유리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구성하는 게 대표적인 예시고요.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컨설팅을 학생이 진행하게 되면 개인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학생이 같이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류 준비 이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직위를 받아야 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랑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이런 거는 직위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받았던 수상이나 활동실적 같은 경우도 학교 직위는 꼭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기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회서 제출 방법을 많이 문의하시는데 사회서 양식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학생이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수상이 있으면은 다 인정받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년 특례 같은 경우도 추가 합격이 있는지 문의하시는데 12년 특례는 추가 합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류 평가에서 학교 성적은 몇 학년부터 반영되는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류를 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성적이 반영되는 걸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성적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년 특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 3월부터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제든지 저희 학원에 편하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어디 대학을 지원할지 학생이 갖고 있는 서류로 어떤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 계셔도 다 줌으로 온라인 상담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소상히 드릴 거고요. 컨설팅을 의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담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했던 활동 내역들을 잘 추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떤 서류를 어디까지 추려야 되는지 액티비티 리스트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원서 지원 온라인 이제 대회까지 다 해드리고 최종 합격한 이후에는 서류 우편 접수까지 다 진행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희 학원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보신 내용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 토니 실장님이 직접 댓글 달아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PSU 에듀센터 유튜브 진행자 문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